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출제 유형 문제집 제6회 1교시 52번 문제입니다. 타액 분비, 침 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수면 시 악화선에서 가장 많이 분비된다. 맞을까요? 이 부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하선인지 악화선인지. 그런데 안정시에 자극이 돼야 악화선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 거 맞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오후 6시경 타액이 가장 적게 분비가 된다라고 했는데 오후가 아니라 그쵸, 오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타액 분비가 적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하루 평균 분비량은 0.5리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쵸. 1.0에서 1.5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연령이 증가할수록 분비량이 많아진다. 많아질까요? 그쵸. 적어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신생아들, 영아들 보게 되면 이렇게 투명한 침이 계속 흐르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기억하시면 이 문장을 구태여 외우지 않으셔도 이상하다라고 짚어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쓴맛 자극에 대한 분비량은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죠.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시에는 악화선에서 가장 많이 분비된다가 정답이고요. 52번의 정답은 이렇게 1번입니다.